오늘의 이야기는 일본은 왜 과거사에 우리 한국에 중국에 과거사 문제에 진정성으로 사과를 하지 않는가? 왜?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제 뇌피셜이고 유튜브에서 보고 주워들은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일단 독일은 이스라엘에게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매년 총리가 막 크게 사과를 합니다. 매년. 그리고 일본은 8.15 뭐라고 하죠? 뭐 종전일,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일본 그놈의 자식들은 8월 15일을 뭐라 하냐면 전쟁 종료일, 전쟁이 종료가 된 거다. 저거는 패전을 한게 아니고 전쟁이 종료가 됐을 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나죠. 첫 번째로 뭘뜰수 있겠나? 독일은 사과하는데 일본은 사과하지 않는 이유. 일본은 섬나라죠. 우리가 뭐 일본 갈래도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중국하고도 배를 타고 가든가 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게 물리적 거리가 있다. 그런데 독일은 따다다다 붙어 있죠. 유럽 연합 내에 프랑스도 붙어 있고, 벨기에, 네덜란드, 뭐 폴란드, 헝가리, 뭐 오스트리아 다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깝다. 그러니까 잘 지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매년 사과를 한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하고 물리적 거리가 있다. 심리적 거리도 있고 물리적 거리가 있다. 일단 우리가 가려고 하면 배를 타든가 비행기를 타든가 해야 된다. 심리적 거리가 있고 물리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해도 뻔뻔하게 잘살 수가 있다. 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뭐냐, 일본은 옛날 2차 전쟁, 지금도 그렇죠. 천황제 국가죠. 천황. 지금도 뭐 총리가 한다고 하지만도 천황제 국가입니다. 입헌군주제 천황제 국가고, 독일은 뭐냐, 왕조 국가였다가 뭐, 그러니까 왕조가, 절대적인 왕조가 없었죠. 뭐 있었다고 하지만도 민주화를 통해 히틀러의 독재가 있었고, 또뭐 민주화가 되고 이렇게 이제 민주주의 방향으로 이런 천황이라고 하는 뭐 막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 뭐 히틀러도 권력자가 있었지만도 결국은 패전에 몰려가지고 지가 자살해 버리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 믿을 그런 존재가 없다. 왕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 없다, 독일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화가 빨리 되고 이렇게 뭐 권력의 독재화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하고 잘 살아야 된다, 독일은 무조건.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매년 유태인 학살, 그다음 2차 대전, 세계 대전 때 많은 군인들 죽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사과를 표시를 한다, 그 말씀드리고. 일본은 천황제 국가죠. 총리가 뭐 실질적으로 다 한다지만도 매년 뭐 1월 1일 뭐 신년 행사 하면 막뭐뭐 뭐야, 일본 천황 그 궁궐에 뭐 따다다 아침 뭐 이제 인사드리죠. 새해 첫날인가 일본 국민들하고 천황하고 아침에 뭐 10시인가 돼가지고 새해 신년 인사를 할 겁니다. 그 인사하는데 앞에 다 방탄유리로 다 철회해놨죠. 그래가지고 아침 신년 인사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천황의 존재가 어마무시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애국가하고 일본 애국가의 차이점, 이거는 곽상준 신안정권 그 지점 그 유튜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시각도기 유튜브 하는 곽상준 지점장,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일본의 애국가하고 우리나라 애국가하고는 차이가 난다. 일본의 애국가는 천황을 모시고 이전에 천년을 모셨고 앞으로도 천년을 모시고 세세평평 자꾸 천황을 모셔야 되고 우리는 발전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담았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애국가는 뭐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자연적인, 친환경적인, 친지구적인 이런 생각, 사상을 가지고 애국가를 만들었는데, 친자연적인,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일본 천황, 그 일본 애국가는 저 천황을 받들고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천황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 사과는 있을 수 없다. 2차 대전에 대한 사과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맥아더가 막 천황을 끌어내리려고 했죠. 그런데 패전했을 때 끌어내려고 하니까 이 일본 이 국민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저뭐 천황이 없으면 벌벌벌 떠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맥아더가 가나 보던 말이영 아니다. 야 없애뿌모 천황제를 없애버리면 일본에 더 크나큰 혼란이 온다. 케이어스, 카오스, 혼란, 케이어스. 혼란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천황제를 유지해주고, 신격인, 신적인 존재에서 인간적인 자리로 내려와라. 그 선까지는 봐줄 테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것은, 부정을 하고, 내가 인간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그 천황에게 인간선언이라는 걸 하게 합니다. 나는 인간이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죠. 그러나 일본 백성들은 여전히 천황을 받들고 존경하고 신적인 존재로 받듭니다. 그러니까 더더구나 한국이나 중국 이렇게 이게 절대 사과를 하지 않는다. 자기들 정체성,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